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팀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선수 세 분을 저희가 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아닌가? 자, 세 분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소정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수지 선수. 안녕하세요. 조미안 선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미안입니다. 라디오를 굉장히 예, 즐거워하면서 예. 우선 본인의 포지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골키퍼라고 네. 하는 아이스하키에서는 골리라고 해요. 예. 네. 골리 신선웅 선수. 조수지 선수는? 저는 이제 공격수인데요. 네. 아이스하키는 공격수가 이제 윙이 있고 센터가 있어요. 네.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전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운데겠죠? 네. 자, 그리고 조미연 선수는? 네, 저는 디펜스라고 하는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수비수도 네. 이렇게 좌우 가운데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네.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는 아, 가운데는 네, 가운데 골리가 네. 하는 것이고. 네. 골리가. 워낙 많은 선수들이 뒤집박죽 나와가지고 맞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하키는 네. 계속 바뀌고 선수도. 네. 자, 일단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자리였습니까? 제안도 받고 처음에?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세 분을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잘하겠거니 하고. 자, 워낙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단일팀 얘기 나왔을 때 당황했죠. 그렇죠. 당황하고 걱정했죠. 네, 많이 당황.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이고 게다가 같이 응원해 왔고 본인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니까 네. 처음엔 다 당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어요. 그냥 묻혀지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이제 당일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뭐 되게 흐지부지 됐죠. 네, 흐지부지 됐죠. 네. 네, 이번에도 네. 뭐 되겠어? 네, 처음에는. 맞아. 그죠. 왜냐면 딱 올림픽이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또 얘기가 나와서 왜냐면 종목 특성상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치고. 그래서 아, 또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정작 탁 됐을 때는 처음에는 걱정과 불만과 또 그리고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뭐 부모님들도 걱정하셨고 감독님도 걱정하셨고 그랬죠. 네. 네, 많이 걱정하셨죠. 그죠. 거기까지 많이 보도됐어요. 많이 보도됐는데 이제 보도가 제대로 안 된 건 뭐냐면 훈련이 이제 같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도대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때부터는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궁금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했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했죠. 말 용어도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거의 순수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선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용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릅니다. 여기는 네.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게 서양에서 시작된 스포츠니까 네. 그 용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하는데 네. 이제 꼴리 같은 경우는 또 꼴리라는 용어 자체가 문지기이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네. 네. 또 뭐 슛 같은 경우는 쳐넣기. 뭐. 쳐넣어. 네. 아, 그렇게 얘기해요? 쳐넣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찬스가 있으면 슛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천어. 천어. 네. 적나라하네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천어.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생소했던 건 이제 패스라는 말을 많이 패스. 쓰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당연히 패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패스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아, 연락. 네. 연락하라고. 이런 네. 우리는 연락은 전화로 연락하거나 네. 그런 건데 연락 그래요? 네. 네. 이게 그러면 감독 머리 감독은 우리 말을 모르죠. 네, 거의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럼 머리 감독은 영어로 사용하죠. 네.
그럼 머리 감독이 뭐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시 북한 선수들한테 어 이거 천호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네. 또 수지 친구가 거의 저희 팀에서 통역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수지 친구가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많이 조수지 선수는 영어를 왜 잘하죠?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고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네 고등학교만 다녔어요. 거기서도 그 하키를 했어요? 네 하키를 그때까지는 이제 취미생활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감독하고 사이에서 그럼 아예 우리말을 못하는 귀하 선수도 있습니까 혹시 제대로? 네. 아, 그룹이 복잡하네요. 네. 아이스하키 이제 저변에 우리가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귀하 선수가 있고 그쵸. 예. 뭐 이민 2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는 머리 감독하고 통화되는데 말이 되는데 나머지 한국 선수들하고 잘 안 되고 네. 네. 어 그리고 한국말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을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네. 그런데 네. 그중에서 그 조수지 선수가 어쨌든 양쪽도 하고 네. 그러면 통역을 한 두세 단계를 거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말 영어를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한국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고 영어를 하는 친구도 알아들었지만 또 한국말 하는 친구 못 알아들었으니까 말해주고 네, 말해주고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외래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하키 용어 자체가 그 북한 선수들한테 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고 어, 이거 천우키야 천우키 네. 연락하란 말이에요 연락 이렇게. 거꾸로 북한에서 쓰는 어, 용어들도 많이 배웠겠네요. 그렇죠. 네. 완전 짬뽕인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네. 많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소통부터 처음에 힘들었구나. 네. 나이 때는 비슷했죠. 네. 20대 초반으로 서로 다 거의 또래여가지고요. 네. 더 어울리는데 그나마 좀 쉽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이런 그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 변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초반 한 2, 3일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서 훈련도 안 하고요. 밥도 이제 따로 먹었는데 밥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밥도 자리에 같이 섞어서 먹고 훈련도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운동이란 힘이 좀 큰 것 같은 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또 이제 훈련을 잘 하려면 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23명이 쓰는 라카룸이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35명이 쓸 수 있도록 라카를 개조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앉을 때도 북한 친구, 저희 남한 친구, 북한, 남한 이렇게 섞어서 앉을 수 있게 자리도 그렇게 배치해 주셔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많이 쉬었어요? 네. 그런 기간이 한 막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화를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서로 예를 들어서 훈련했던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용어가 다르거나 시스템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해소되어 갔어요? 머리 감독의 작전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북한 선수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뭐를 강조하는지도 이해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이해해서 이제 팀 원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얼마 정도 걸렸어요? 사실 얼마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은데 완전히 또 녹아들였다 그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다 이 정도로 말하시면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아시안 챌린지컵이나 이 작년 세계선수권이나 재작년 때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러 이제 만난 적이 3차례 정도 있었는데 상대 팀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네.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해도 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뭔가 이제 완전히 나뉘었어요, 남과 북이. 그래서 뭐 전혀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할 겨를도 없고 그냥 저희를 아예 다 피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으로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올 때 자체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먼저? 네. 먼저 다가왔다는 건 그리고 세 분이 목소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처음 라디오 나오는 건데 나중에 네. 네,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조수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저는 신소정입니다 말할 때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좋아요. 네. 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선 밥 먹을 때 보통 여자 20대 여자 네.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몰라요 자네. 아 그래? 남자친구 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아 뭐 서로? 네 뭐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소소한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훈련할 때 놀랬던 게 저 같은 경우에 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그 꼴리 친구 한 친구가 왔어요. 당연히 근데, 있겠죠. 그쪽도. 네 근데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오픈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대답도 해주고 해서 아, 이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열고 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부터 네. 신소정 선수였고요.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자세가 완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오픈된 상태로 왔구나. 이제 조수지 선수. 네. 네. 바워라는 하키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제 북측 친구들은 그 브랜드를 이제 이번에 뭔가 신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예요? 아, 그 스케이트예요? 신발? 네. 네, 네. 근데 이제 하키 선수한테 스케이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바꾸려면은 뭐 대회 한 6개월 전에는 최소한으로 이제 바꿔서 적응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스케이트를 다시 또 타다가 바꾸게 되었어요. 어렵겠다. 근데 올림픽을 뭐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네. 솔직히 저희라면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게 또 이제 받고 열심히 그거에 적응을 해 나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계속 발이 불편하다고. 그렇겠죠. 새 신발인데. 네. 그렇죠. 그게 그냥 일반 구두도 새로 신으면 딱딱하고 불편한데 네. 선수 스케이트와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길이 네.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네. 고생 많았겠다.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단을 못 받고 한일전하고 마지막 게임 봤어요. 한일전하고. 스웨덴전이었죠? 네. 한일전에서 첫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전까지는 8-0으로 졌죠. 네. 아, 첫 경기도 봤구나. 네. 첫 경기도 5-0까지 보고 네. 안 봤어요. 더 이상. 안 봤는데 두 경기까지는 8-0으로 지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손발을 맞춘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긴장도 많이 됐을 거고 실력이 평상시보다 안 나온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며 저 혼자 생각하며 또 한일전은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봤는데 첫 골이 나왔잖아요. 1-0 상황에서 1-1이 됐던가요? 그렇죠? 2-0 상황에서 2-0 상황에서 2-1이 됐던가요? 네. 그 첫 골 때 선수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본 영상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첫 골을 넣었으니까 기뻐하는 건 경기 중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 끝나고 졌잖아요. 네. 졌는데도 첫 골 넣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축하하던데. 네. 그랬죠? 네. 그랬죠. 8-0으로만 이렇게 지다가 네. 한 골이 일단 네. 들어가니까. 네.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저희가 올림픽을 지금 나오는 친구들과의 차이는 사실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첫 골을 또 터뜨렸고 네. 또 특별히 또 한일전에서 이제 첫 골을 터뜨렸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한 골 넣었는데 우승한 것처럼 막 기뻐하더라고 네. 막. 네, 그 골 랜디가 이제 그 골을 넣어주고 저희의 네. 이제 흐름이 저희 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올림픽 경기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처음으로 생겼고. 네, 이제 그걸 계기로 조금 그 다음 이제 한일전 이후로 좀 네. 저희 흐름이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골차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지긴 졌지만 네. 골차가 줄어들고 네. 스웨덴전에서도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넣었던 골의 팩이라고 합니까? 퍽. 아, 퍽 참. 네. 퍽은 보관한다면서요. 네, 거기 토론토의 명예전당이 있는 곳에서 네. 이제 뭐 퍽이랑 뭐 저희 직접 입고 뛰었던 이제 저지나 이런 걸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골 넣고 보관되는 건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보관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아 저희가 정말 역사적으로 좀 뭔가 기여를 하는구나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에 네. 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상징적인 게임을 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간 순간들이 있어요.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선수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여자 팀이나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하고 좀 격차가 있긴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해서 네. 어느 순간 이게 뭐 한 골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경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도 처음이었었고요. 우선 경 없었죠. 아예 무관심 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많았어요. 저희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네. 한국에 아이스하키 네. 있어 이러신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는 그래도 좀 본 것 같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네, 있었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자가 하키를 해 약간 이러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런 관심들도 되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네. 또 사실 경기가 할 때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언론분들이나 또 이제 IOC 관계자분들이나 얘기를 해주실 때 아 그때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팀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히려? 네. 네 왜냐면 저희 경기 때는 또 집중하고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자발적으로 뭐 안 보거나 그런 것도 한다는데 아이스하키 팀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전혀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너희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일부러 저는 일부러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네. 조금 흔들릴까봐 그리고 초반에 네. 사실 두 경기를 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좀 자신감 있게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좀 네. 스코어 자체가 조금 8대0 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혹시나. 네. 욕이 쏟아질까봐. 네. 네. 그래서 욕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네. 관심을 끄기 시작했죠. 네. 끄기 시작했는데. 저는 관심 있어서 계속 챙겨보긴 했어요. 다 보진 않고 또 8대 0이네 그러고 그리고 한일전 거의 다 봤고 네. 첫 골 순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북한 선수들과 헤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어제네요. 네 어제. 어제 뭐 화면상으로 본 건 막 서로 울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저희도 막 이산가족 이런 영상을 네. 접할 때마다 네. 아 진짜 슬프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저희가 그 상황에 솔직히 한 달이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이 든 거예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들 같이 울었어요? 거의 대부분 울었던 것 많이 울었죠. 네. 북한 선수들은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더 네. 너무 감독은요? 감독님도 네도 네 양쪽 감독님 모두 네. 머리 감독은 눈물이 원래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감독 그 남자 감독님이었잖아요. 네. 네. 북한 감독은 어땠어요? 그분도 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들 하나씩 이렇게 다 잘 챙겨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북한 감독님한테도. 네. 네. 작전 수행, 작전 지휘는 머리 감독이 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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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감독의 역할은 뭐였어요?
박철호 감독?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융화 이렇게 잘 조화롭게 팀을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코치 정도의 역할로? 네. 뭐 작전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그게 느껴졌어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저희의 그냥 최대한으로 서포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북한 감독, 그 박 감독과 머리 감독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뭐 조수지 선수도 그렇고 또 매니저분들도 영어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미팅 갈 때 계속 같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났더니 다시 보고 싶죠? 네. 그렇죠. 단일팀을 또 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단일팀의 의미나 뭐 네. 취지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의 수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수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다면 지금처럼 당연히 한다는 저희 종목 특성상 말이 안 된다고 한 달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의도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뭐 최소 3-4년은 함께해서 3-4년을 아예 함께하자. 그러니까 최소는 왜냐하면 되게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아이사키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예 정말 3-4년 같이 하자. 만약에 정말 한다면 근데 네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경쟁자로 만나서 같이 경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네. 네. 한다면 훨씬 더 긴 기간 준비해서 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 단일 팀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추고 합숙을 하고 아예 3-4년 같이 사모를 팀을 준비하거나 그냥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게 되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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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건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지금은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단일팀을 한다면 이 스포츠 종목 특성상 네.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여자 아이스 하키가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 하기 힘들죠.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한 팀이에요. 네.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입니까 그냥? 네. 네 여자 팀으로서는요. 그럼 누구랑 연습해요? 우선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자 선수들과 혼합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자 팀이 없어서 국가대표에서 함께 훈련하고. 그럼 국가대표팀 네. 안에서 팀을 그냥 나눠서 서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았는데 이제 저희 세라 감독님이 이제 캐나다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학교 팀이나 남자 고등학교 팀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찾아서 게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특징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전지훈련을 많이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경기를 많이 할 수 접하게 됐어요. 아, 이거 굉장히 연습도 할 상대가 없네요. 국내에서는. 그랬었죠. 네. 네. 이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때 네, 저 유일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구나.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람들 잊어버릴 거예요. 또 그게 제일 우려가 많이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저희 올림픽 이후가 좀 여자에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또 나중에 실업팀이나 정말 대학팀에 창단되는 또 그런 길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게 동계 스포츠 종목 거의 전체 특정 종목 빼고 우리가 메달을 따왔던 아이스 쇼트트랙이나 이렇게 몇 가지 강한 종목을 빼고는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계는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네 맞아요. 그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 20년 국가대표잖아요. 네. 국가대표 할 사람이 없어. 네.
저기 소정 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팀 꿀리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몇 년째 꿀리니까? 저 16년, 17년 된 것 같은데 저도. 네,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16년째. 네. 네. 후배가 안 나오는군요. 후배는 네,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네.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이사키 했을 때 여자 국가대표팀도 없었던 상태였어가지고. 네.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이번에 이제 관심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도 그랬어요. 올림픽이 있으면 반짝 그 화제가 되는 선수들이나 종목을 주목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이스하키를 볼 기회도 잘 없고 네, 맞아요. 할 기회는 거의 없죠 평생. 네. 그게 뭐 캐나다, 미국처럼 경기가 엄청나고. 종주국에 가깝잖아요, 캐나다가. 네. 그래서 막 경기하면 막 대단한 난투극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스포츠 산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종목으로서 바라시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좀 많은 국민들이 아 여자 아이스하키 있구나를 알까진 알았어.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라도 저희한테는 네. 되게 큰 거였거든요.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보여드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네. 뒷마무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네. 솔직히 이제 저희도 다른 네.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솔직히 네. 결과를 네. 보고 관심을 그렇죠.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기력을 높여서 경기 당연히 운동은 결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고 또, 네, 솔직히 네.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솔직히 경기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메달에도 하나 따야 마이크가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다. 네. 네, 그게 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상대 팀이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요. 또 네.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조미연 선수는 네. 바람이 있다면요? 바라는 거요? 네. 저도 뭐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고요. 네. 혹시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친구가 된 거죠, 사실은 동갑내기들이고 뭐 언니 동생이 나중에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펑펑 울고 헤어져서 그때 마음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슬펐던 거 아니에요. 사실 다음 달에 만나 그러면 누가 울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은 이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다음 받아서. 네. 그냥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운동했던 시간들 뭐. 즐거웠던 시간들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서로 편지도 네.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고 네. 전화도 못하고. 네.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네. 왜요? 솔직히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친구들도 뭐. 정말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친구들도 네. 오게 된 건데 네. 여기 와 있던 순간 모든 순간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게 보였고 저희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냥 그 친구들이 뭐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순수한 스포츠인으로서 저희한테 다가와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뭐 성적을 내거나 경기가 있어야 또 초대할 텐데 언제 초대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머리 감독님을 저희가 또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같이 나와주세요. 자꾸 이렇게라도 소개가 돼서, 예. 소개가 돼서, 그리고 북한 선수들하고 상대 팀으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단일 팀은 너무 큰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선수로서는, 팀으로서는 서로 경쟁자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단일 팀이 아니라 그런 기회라도 자주 네, 만들었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네. 그죠? 어차피 남쪽에서는 팀이 하나고 북쪽에서도 팀이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측은 6개나 된다. 6개나 된대요? 네. 그래요? 네. 그거 되셨네. 훈련 상대로. 일단 그거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건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을 섭외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죠? 예. 네. 서로 친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나오신 김에 엮어가지고 좀 섭외해보려고 한 건데 그건 저희가 밖에 나가면 저희 작가들이 제작진들이 붙어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소정.